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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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고 하고 싶어요. 보고 하도 돼요? 보고 하도 돼요? 중국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워너비 스타 1위. 정말 중국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이국적이면서 우리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본 듯한 이 유니크한 매력의 여배우는 대체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찐사부입니다. 오늘은 팬빙빙 안젤라 베이비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세대 중국 대륙의 여신으로 급부상한 배우 디디 러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6월 3일생인 디디 러바. 그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일종의 도청 소재지죠. 우르무치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어쩐지 한족이라기보다는 뭔가 스탄 쪽 사람의 느낌 같은 느낌 말이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극단 배우로 활동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춤, 피아노, 바이올린 등 다양한 예술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후에 전문예술학원에서 무용을 전공한 그녀는 졸업 후에 아버지가 소속된 극단에서 무용수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연기에 흥미가 생겨 상해 희극학원 연기과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초한지라는 영화의 오디션에서 유명 배우죠. 양미의 눈에 들어 양미가 세운 현지의 소속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CCTV의 드라마 아나이안에서 여주인공 아나이안 역을 맡으며 연예계에 데뷔하는데요. 후에 이 드라마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그녀 역시 대형 신인으로 업계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나이한 이후 조주연을 가리지 않고 여러 작품에 출연하던 디디 러바는 다이아몬드 러버라는 작품에 출연하면서 한국에도 그녀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반가워요. 내 여자친구예요. 아름다운 눈매를 가리셨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한국의 가수 비와 당대 중국의 톱스타인 탕엔이 동반 출연해 큰 화제가 되었던 이 드라마에서 그녀는 도도하고 사랑스럽지만 실생활에서는 허당인 캐릭터를 잘 소화하면서 팬들 사이에서 중국판 천송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해 열린 안후이 위성 TV 시상식에서는 신인 여배우상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7년 디디 러바는 한국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의 중국 리메이크 버전 표량적 이해진과 드라마 삼생삼세 심리도화 그리고 중국판 런닝맨인 달려라 형제에 연이어 출연하며 연기파 배우의 타이틀에 대중적 인지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녀의 인생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삼생삼세에서는 말괄량이 소공주 캐릭터를 찰떡같이 잘 소화해내며 중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그 후속작인 삼생삼세의 침상서의 여주인공 자리까지 꿰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다음 해인 2018년 제12회 금웅장에서 드라마 표량적 이해진으로 연기상까지 받게 되지만 워낙 그 해에 쟁쟁한 연기파 배우들과 작품들이 많았던 탓인지 오히려 그 점이 논란이 돼서 안티 팬들로부터 평점 테러를 당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장가행, 니시아정 영요, 안락전 등 그녀가 출연하는 작품들은 모두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며 대세배우로서 자신의 형가치를 입증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드라마 니시아정 영요는 제가 일전에 따로 집중 리뷰해 놓은 영상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디디 러바는 구리나자와 더불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대표적인 위구르족 출신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실 앞서 설명드린 디리러버의 데뷔작 아나히안 같은 경우는 알고 보면 중국 정부에서 이 위구르족의 교화 목적으로 만든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녀의 최근 행보는 뭐랄까, 우리 입장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의 친일 배우라고 할까요? 아무튼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일전에 아디다스가 신장산 면화 사용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바로 광고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하는 행태 말이죠. 그녀가 현재 취하고 있는 태도만 보면 정말 중국 공산당 입맛에 딱 맞춤인 건 틀림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녀의 속마음은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할지 그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이나는 찐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